안녕하세요. 저는 이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주세요. 저는 보시다시피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척수장애인인데요. 저희 불편함을 한번 같이 경험하고 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년 전 갑작스런 사고로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됐다는 제보자. 이후 대중교통은 꿈도 못 꾼다고 하는데요. 첫 시작부터 난관, 혼자서는 버튼조차 누르지 못해 결국 좀 도와주실래요? 현실적으로는 너무 불가능해서 항상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꼭 도움을 청해야 되고 역무원 호출 버튼도 네. 지나가는 사람과 역무원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지하로 내려간 제보자. 자, 이제 지하철 타러 가는가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가장 먼저 찾네요. 엘리베이터 찾기도 힘들어가지고 매번 이렇게 헤매야 되고. 웬일인지 표정이 뭔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아니, 뭘 그렇게 찾으시는 건가요? 아하, 장애인 칸을 찾고 계셨군요. 노선마다 장애인 칸의 위치가 다르니 매번 이렇게 찾아 헤매시겠습니다. 장애인 칸을 못 찾아가지고 못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장애인 칸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보통 일이 아니네요. 덜컹덜컹, 아이쿠. 보셨죠? 이런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들이 너무너무 우리 같은 교통약자에게는 참 힘든 점이 많은데요. 이런 고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민의 한 수를 부탁드릴게요.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좋은 한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승지도인데요. 궁금하시면 개원예술대학교 광고 브랜드 디자인과를 찾아와주세요. 환승지도? 오늘 그 제보자분께서 꼭 필요한 한 수 같은데. 어떤 지도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감이 안 잡히면 직접 찾아가야죠. 가봅시다. 과연 어떤 제안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안녕하세요. 예, 저 한수 전달자 개그맨 노우진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봐도 교수님. 오늘의 제안자, 환승지도를 제작한 개원예대 교수님과 학생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환승지도라니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 환승지도 만드는 방법을 살짝 엿봐야겠습니다. 지하철 환승지도란 엘리베이터 없이는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와 장애인, 유모차를 끄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지도인데요. 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지하철 입구가 몇 번인지, 어느 길이 경사가 졌는지 등 철저히 장애인의 입장에서 제작했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지금까지 제작된 환승역만 18개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한수 정말 기특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환승지도를 만들 생각을 하신 건가요? 사실은 제 지인 중에 네. 그 교통약자, 즉 장애를 가진 지인이 계세요.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딸을 가지신 분이신데 네. 그 딸이 자유롭게 그 서울 시내에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해서. 딸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녹초가 된다는 엄마 홍윤희 씨. 딸 지민이에게 평범한 일상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환승지도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담아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진 씨,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환승역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합정역 지도를 만들기로 한 우진 씨. 직접 휠체어에 앉아 환승 지도를 만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동선을 살펴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망원역 승강장으로 지하철을 탑니다. 그 후 2호선 대합실로 올라와 개찰구를 통과한 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2호선 승강장으로 내려갑니다. 환승을 하고 당산역에 도착. 승강장과 대합실을 지나는 엘리베이터를 두 번 타면 끝인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지하철 환승이 이렇게 복잡했다니 그동안 얼마나 불편이 많았을까요? 저희가 구정거장 탔습니다. 구정거장.
지하철을 두 정거장 탔는데 한 번 갈아타서. 지금 몇 시예요? 수유 시간 무려 1시간 18분. 이야, 환승 지도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안바트도 다 적었죠? 네. 시급합니다. 이걸 가지고 빨리 저희가 환승 지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 네.